아니 오늘 희한하게 비도 많이 오고 무슨 뭐 태풍 마냥 강풍주의보 있고 그래가지고 잠깐 낮에 나가서 잠깐 밥 먹고 왔거든. 밥 먹고 왔었거든요. 아는 동생 만나가지고. 아니 근데 엄청 좀 뭔가 뭐라 해야 되지, 오늘 막 축축 처지고 우울해. 나 아침약 좀 줘. 아침약 옆에 아침약 좀 줘. 아침약. 아 바이크 안 탔지. 바이크를 어떻게 타. 아침 감기약. 어. 그리고 맨날 먹는 약도. 어. 아니 낙지가 먹고 싶은 거야 오늘. 그래가지고 낙지를 먹었어. 낙지를 먹고 그러고 이제 좀 밖에서 좀 바람 좀 쐬고 올까 해가지고 나갔는데 어우 뭐 동네 토요일에 이렇게 차가 많나? 아니 동네에서 뭐 3km 가는데 막 18분 걸리고 막 이러는 거야. 강남도 아니고. 뭐야 오늘? 오늘 뭔가 그래서 좀 뭔가 축축 처지고 기분도 좀 꿀꿀하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. 어. 나 오늘 좀 우울해요. 우울증 걸렸어요 저 지금. 원래 안 우울한데 비 오면 우울하다고 원래? 아니 아닌데 다른 때 안 그랬는데 오늘 뭔가 좀 특히 좀 뭔가 그러네. 날씨에 긁힌 사람은 긁힌 적이 없는데. 어 모르겠어. 오늘 되게 좀 우울하고 축축 처지고 좀 기분이 그러네. 에. 이게 나만 비단 겪는 건지 모르겠어. 무슨 여성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? 우리 그리고 어제 전화데이트 끝나고 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? 그 얘기 언급하지 않기로. 아 그래 알프야. 예. 그 아르기닌이랑 홍삼. 그 얘기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? 언급하지 않기로 해놓고 방송 키자마자 어제 그 여성분이랑 어떻게 됐어요? 이거 상황 모르시는 분 손. 풀영상 오늘, 그러니까 풀영상 마지막 것만 못 봤어? 다들 풀영상 마지막 것만 못 본 거야? 풀영상 마지막에 한 50분 정도 통화한 여성분이 있거든? 어제 모르게 그냥 다른 전대 분위기랑 다르게 뭔가 여성분이랑만 연결되고 좀 뭔가 이게 그 랜선 나는 솔로였어 약간. 약간 어제 랜선 나는 솔로였거든. 그래가지고 영미, 숙자, 미경, 혜순 다 나한테 붙은 거야. 여성 네 분이랑 통화했어. 22살, 26살, 뭐 32살, 31살, 30살 뭐 이렇게 해서 한 네다섯 명 정도 이제 그 통화를 했어. 근데 마지막에 통화했던 여성분이 50분 정도 통화를 했어. 가장 길게 통화를 했고, 사진 본 여성분은 두 명이었고, 근데 한 명은 너무 어리고, 22살이라 그랬고, 뭐, 나중에 좀 생각을 좀 해본다 그랬고, 나는 이제 뭐 나이 같은 거 잘 안 본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,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통화했던 그 여성분이랑, 뭐, 방송 끝나고 보통은 근데 이게 여러분 나 진짜 전화데이트를 많이 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무슨 좀 소개팅처럼 전 몸 챙기면서 방송해요. 맨날 잘 보이더요. 아이고 우리 나시뜨 고마워. 몸 챙기면서 방송하라고. 그렇지 몸 지금 오지게 챙기고 있잖니. 약을 몇 알을 처먹는지 모르겠어. 지금 아르기닌 때리지? 봐봐라잉. 네가 봐봐. 내가 몸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. 아르기닌 먹지, 홍삼 먹지, 감기약 먹지, 또 시럽 먹지,
어? 영양제 먹지. 나 올, 나, 맞아, 랄프야. 나 영양제도 먹어야 돼. 어제 몇 시에 먹었더라? 어? 시간 상관없어? 보조제는 별 효과 없어요, 실제로. 아니야. 아니, 그럼 보조제, 이거 영양 보조, 뭐 비타민 이런 그 시장 제약회사 이런 데서는 뭐 다 사짜란 얘기야? 좀 있잖아. 네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저는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. 아니, 별 효과 없어요. 뭐 완전 신기루인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걸 먹고 있는 내 입장은 뭐가 되고 효과를 보는 사람들, 그리고 이미 지금 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장들은 뭐야? 모든 걸 부정한다는 거야? 나는 네가 하는 얘기가 약간 지구는 사실 네모날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랑 좀 같다고 봐.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지는 그런 얘기는 자기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조금 자제를 하자. 어디 가서든지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아니, 영양제랑 이렇게 챙겨 먹고 하고 나도 효과를 보고 최대한 좀 피로감도 안 느끼고 하려고 좀 몸 챙긴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무 효과 없어요.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. 잘 모르면서 막 부정 뿜는 사람들. 그 내 말이 반박을 하려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와서 설득을 하든가. 어이, 건빵이 간만에 옳은 말을. 오, 다시 보이네. 건빵에 대한 이미지가. 아는 얘기 마저 하자면은, 아, 잠깐만, 이거 아르긴 좀 다 먹고. 그 되게 궁금한가 보다. 그 여성분이랑 만나기로 했는지, 앞으로의 스토리가 좀 궁금하신가 보다. 별 얘기 안 했고. 어디까지 얘기했지? 그래, 어제 그 50분 동안 통화했어.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번호도 주고받고 했잖아.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런 그 전대 같은 걸로 나는 솔로를 찍잖아?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약간 전화,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나면 약간 유기당해. 둘 중에 한 명이. 둘 중에 한 명이 유기해. 전대니까 나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 때문에라도 조금 더 의욕적이고 어색한 거 둘째 치고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의욕적이어야만 이게 이어진단 말이야. 서로 얼굴도 안 본 사이라서. 뭔지 알지?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연락이 되잖아?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이 한 명을 유기해. 내가 피곤해서 혹은 뭐 어색해서 혹은 방송 끝나고 나니까 그 몰입되던 상황이 다 깨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유기시킨 격도 많고 내가 유기 당한 적도 많아. 방송 끝나고 나서 연락하는데 막 답장도 되게 느리게 오고 전화할 때랑, 그러니까 방송에서 전대할 때랑 비해서 뭔가 되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. 결론은 나는 좀 이게 이런 현상은 이제 좀 원초적으로 봤을 때 이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아. 관심이 없으면 보통 그렇게 되는 것 같아. 근데 이제 어제 그분이랑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은 나는 좀 의문점이 있어. 어제 방송 보신 분, 어제 전대 마지막 부분까지 다 보시고 들어가신 분 계세요? 다 알고 계신 분? 어제 그분이 어디 간다 그랬지? 빠지 간다 그랬었죠? 빠지를 간다 그랬었는데 빠지를 가는데 나도 오늘 방송 끝나고 오전에 11시쯤에 밥 먹으러 나갔어. 저 낙지 먹으러, 낙지볶음 먹으러. 근데 그분이 빠지를 간다 그랬는데 여자 7명이랑 간다고.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나무가 흔들려. 나무가 막 흔들려.
이거 거의 진짜 무슨 태풍까지는 아니고 강풍주의보야. 비도 막 미친 듯이 막 휘몰아치고 교통량도 너무 많고 이 날씨에 빠지를 즐긴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지. 밖에 오늘 비 오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믿겨지지가 않는다. 그 약속을 동성인 친구 7명이랑 같이 빠지러 간다라는 게. 그래서 어떻게 됐냐.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냥 그 전까지는 뭐 별 대화 안 했어. 뭐 서로 MBTI 뭔지 물어보고 별 대화 안 했어. 그러게 하고 나서 난 잤지. 상황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약속은 결국 취소됐었고 뭐 거기서 밥 먹고 그러고 뭐 저기 뭐야 이제 뭐 집 들어왔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하루에 약속이 세 개인 거야. 너무 뭔가 바쁜 것 같더라고. 그게 그러니까 별 대화 안 했어. 대화 많이 안 했어 진짜. 나도 세 줄 이상 쓴 적도 없고. 아 근데 먼저 카톡을 보내긴 했어. 그러니까 나도 원래 이 전대로 나는 솔로를 많이 찍어봐갖고 먼저 연락 안 하면 난 연락 안 해. 왜냐면은 이제 좀 짜칠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다 연출이고 사람들 재밌게 보려고 한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전대하는 거고 나는 코순이로서 좀 맞춰주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사실 뭐 이게 뭐 그냥 그 좀 찐으로 하는 거 자체에 대한 그게 없는 거 몰입감이 없는 거지.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. 그래서 이건 방송 반, 진심 반, 약간 반반 섞어서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원칙이 뭐냐면은, 뭐 번호를 주고 받았으면 먼저 연락이 오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답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먼저 말 걸어주기를 바라고 있지, 사실은. 걸어주기 바랄 때도 있고, 안 오면은 그냥 나는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바로 자고 또 이제 방송하고 약간 그런 건데, 어제 방송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사진을 보내더라고, 사실은. 그래가지고, 뭐 생각이 좀 있나 보다. 오케이. 사진을 막 보내주고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 얘기를 좀 했어. 빠지, 뭐 가기로 한 건 어떻게 했냐. 그래가지고 뭐, 친구가 태우러 오러 와가지고 뭐 8시쯤에 출발할 것 같다고. 아이고 근데 이제 내가 얘기했지. 바람 엄청 분다. 이 날씨에 빠지가는 거 추진력 참 대단하다. 그 예약이라 취소가 안 돼서 그런 건가?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는 제가 오빠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 공부까지 그래 나도 좀 공부를 좀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날씨에 빠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추워 뒤져. 이렇게 얘기하다가 MBTI 잠깐 얘기하고 내 MBTI가 ISTP잖아. 근데 그 자기 MBTI는 ENFJ래. 근데 둘이 보니까는 완전 20달이 20점짜리 조합이야. 100점짜리는 ISTP랑 ISTP랑 만나는 게 ISTP고 그 100점짜리고 근데 20달이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. 근데 뭐 저랑 완전 반대네요. 썩 나쁘지 않은 조합. 그러니까 난 그렇게 얘기했지. 뭐 대척 좀 서로 대척점에 있어서 전혀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. 만약에 뭐 그러다면은 맞춰간다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. 근데 많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니까요. 뭐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라고 하니까 난 거기 딱 바로 선을 그었어. 뭐라고 했냐면 난 친구는 싫어 라고 얘기했어. 왜냐면 난 그게 진짜 싫거든. 나는 확실한 어떤 목적과 뭔가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. 나는 이성 동생 필요 없고 이성 친구 필요 이성 누나 필요 없어 나는. 언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는 좀 약간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잖아. 난 친구 없이도 잘 살았고 동성 친구도 뭐 없는데 아니 뭐 있긴 있지만 아무튼 뭐 그런데 크게 어떤 그 뭐 존재감은 없으니까. 그래서 평소에 뭐 하세요? 그래가지고 나는 뭐 거진 아저씨들이랑 이렇게 바이크 타고 놀러 다니고 뭐 라이딩 다니고 뭐 거 완전 그냥 남초야. 나는 주변에 여자 없어. 여자 많을 칠 것 같아요. 여자 없어. 그랬지. 그러니까 한 뭐 예전에 뭐 된장찌개 부르는 거 너무 좋아했다. 그러니까 뭐 아 그 명곡 된장찌개 명곡 인정하지.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봤을 때 약속 100% 취소 삘인데 날씨가 말이 안 돼. 이렇게 보내고 그냥 잤어.
그러니까는 뭐 나중에 한참 뒤에 시간에 한참 뒤에 한 6시간 정도 뭐 그 정도 뒤에 뭐 답장이 왔더라고. 어, 아 내가 확인했었구나. 점점점 지금 돌아가는 중. 뭐 카톡 원래 일식 같은 거 잘 안 하고 뭐 그러는데 핸드폰을 잘 안 본대. 잘 안 보고 사람들이랑에서는 더 안 보고. 거기다가 뭐 전화는 진짜 잘 받는데 전화 위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나는 일식 당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그리고 또 얘기를 했어. 야 근데 사실 여자들은 전쟁 나도 핸드폰 본다던데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그러니까는 아 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뭐 저 정말 전화하는 걸 좋아한다고. 아 그러냐. 그래서 약속은 오늘 비 와서 못 하고 밥만 먹고 친구들은 술 마셔서 나는 안 마신다고 하고 운전하고 태워다 주고 친구 집에 내려서 저녁 먹고 조카랑 놀다가 집에 가는 중. 근데 또 저녁 10시에 약속 있다는 거야. 야, 체력 지린다. 1일 3약속 아니야? 이 정도면? 이렇게 얘기했지. 이거는 어. 그래가지고 나 얘기했어. 어. 그 내일 보는 게 괜찮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했지. 왜냐면 이제 오늘 너무 좀 빡세게 그냥 노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지. 그랬더니 아 괜찮아요.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. 저 완전 쌩쌩해요. 그러는 거야. 어 그리고 폰을 진짜 잘 안 보긴 해요. 사람들이랑 있을 때 또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고. 근데 전화는 정말 잘 받아요. 그러더라고. 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. 특이하구나. 나도 사실 뭐 약속 있고 그러면은 잘 안 보긴 해. 뭐 그냥 이런저런 그냥 그런 좀 소소한 대화하고. 어 지금 압구정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어 나는 술 밥 먹고 그러고 이제 방송 준비한다. 어 그래. 이렇게 얘기했지. 어, 거기까지야. 뭐 내일 보잔 얘기도 뭐 따로 아직 안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딱 그냥 이 정도야. 어. 나 이 정도야. 내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. 어,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그냥 그렇게 대화 양이 많지가 않았으니까. 어. 아 맞아 내 짬바에 한번 만나보면 답이 나오는데 뭐 나는 지금 부정적이지도 않고 막 긍정적이지도 않은 그런 상태야.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제 좀 너무 되게 설레하는 모멘트가 좀 있었어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. 후기 좀 알려달라고.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난 좀 팍 식었어. 이 여성에 대해서 팍 식은 게 아니라 어제 그렇게 통화하고 막 이렇게 여성들이랑 오랜만에 얘기 많이 하고 나니까 그때 잠깐 테스토스테론이 살짝 올라갔고 좀 어제 나는 되게 몰입해서 재밌게 통화를 잘했거든. 근데 그러고 방종하고 나니까 팍 식어버리더라. 사실은 어 이분이 이쁘고 화려한 여성인 것도 맞고 뭐 그래 일단 내가 전에 들은 거로만은 이제 자기가 자신을 얘기할 때 되게 좀 솔직하게 표현해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뭐 좋지만은 약간 나는 조금 팍 식은 게 좀 있어. 어. 뭔 말인지 알지? 이게 조금 솔직한 감정이야. 어. 그런 거지. 아니, 내가 센 척 하는 것도 아니고, 뭐 내가 뭐 그런 저기 하는 것도 아니라, 진짜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. 어. 딱 여기까지가, 어. 솔직 담백한 팩트 한 접시야. 오케이?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? 뭐 방송에서 외롭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막 꼴값 떴는데 막상 진짜 만나면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됐는데 그걸 앞두고 있으니까 뭔가 그냥 뭐 모르겠어 그냥. 어 이거는 왜 그러냐면 뭐 좀 서로 몰입감 있게 대화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. 어. 뭔 말인지 알지? 내일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. 어.
내일 보기로 했는데 아직 약속 안 잡았고. 실제 번호를 따도 톡에서 별 몰입감 없으면 금방 식지. 다들 그래. 다들 그래? 진짜로? 아 맞다. 친구한테 막 소개받고 그러면은 처음에 막 서로 인사하고 얘기하고 예의 차리고 하다가 그 이후로 뭔가 딱 진전이 서로 끌어당김이 없으면 보통 그렇게 식어버리고 끝나는구나. 그지? 그러고 막 우연찮게 술자리 같은 데서 한번 보거나 아 그때 이러면서 좀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둘만 남겨둔 상태에서 친구가 떠나버리고 나면은 둘이 끌어당기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는구나. 그지? 원래 그런 거구나. 요 소개라는 게. 오케이. 그럼 내가 지금 전화를 할게. 발표야 번호 좀 줘봐봐. 전화 한번 해야겠다. 이거 1번. 아니 여러분들이 엄청 궁금해하네. 아 이거 1폰이지? 1폰. 아 본폰을 전화를 안, 저장을 안 한 것 같네. 그럼 보이스톡 걸어버리세요. 카카오톡. 그래 보이스톡으로 한번 걸어보자. 지금 바쁜가 봐. 바쁜가 봐. 뭐 압구정에서 뭐 약속 있다 그랬는데. 아니 이 근데 날씨가 이런데 이렇게 잘 돌아다니네. 날씨 구애를 잘 안 받나 봐. 뭐 톡이라도 하나 남겨놓자. 아, 남겨놓고. 그냥 보면 전화점 이렇게 했어. 사진은 못 보여주겠어. 솔직히 사진은 진짜 못 보여주겠어. 왜냐면 이제는 당사자에게 전화 왔다. 여보세요? 저기 오빠야. 아 지금 마이크 꺼놨는데 나 이제 방송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. 아니 어떻게 내일 저 아 술도 안 마셨어? 아 그랬어? 아니 뭐 카톡 잘 못한다며? 원래 잘 안 한다며? 아 나한테 많이 한 거야 이게? 아 진짜로? 아니 오늘 방송 나도 원래 그 방송 끝나고 연락하는 편인데 방송 켜졌는데 너무 궁금해하셔서. 그러니까 내가 좀 다른 게 아니라 내일 어떻게 하지? 내일 약속을 잡는 건가? 아 괜찮아? 내일 3-4시? 아니 안 잔다고? 알았어. 그러면은 연락할게. 그래 나도 지인들한테 다 얘기할게. 알았어. 뭐지 이렇게 부드럽지? 그냥 술 한 잔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대. 그냥 뭐 카페 가갖고 뭐 저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막 그랬대. 지금 아는 언니 집 갔대. 그래갖고 뭐 주변에 사람이 많나 봐. 원래 ENFJ가 좀 그렇다더만. 주변 사람도 잘 챙기고. 저 아는 언니랑 만났는데 안 그래도 오빠 얘기 하려 그랬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. 나 지인들한테 나도 얘기한다 그랬지 방금.
내일 3, 4시쯤에 만나기로 했어. 만나는 건가 그랬더니 만나자면서요.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. 아 근데 그런 걸 좀 얘기를 원래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? 내가 워낙 실리주의라 그런 건가? 아무튼 뭐 내일 보기로 했습니다. 예. 내가 여러분들 잘 안 되면 같이 방송을 하고 잘 되면 내가 방송으로 안 할게. 비공개로 할게. 잘 안 되면은 게스트로 가고 잘 되면 비공개로 갈게. 내가 넌지시 한번 내일 저 만나가지고 내일 한번 물어봐 볼게. 야 우리 뭐 저기 이렇게 되면은 뭐 저 오빠 동생으로 지낼 것 같은데 저 방송이나 한번 나와줘라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. 아무튼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오늘 성지합창단 있습니다. 자 이성 얘기 그만. 성지합창단 있습니다. 오늘 성지합창단이 이제 12시 반에 시작을 할 거니까 방제 바꿔놓고 자막도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. 알프가 자막을 좀 바꿔놓고 내가 항상 쓰던 양식 그대로 성지합창단 이 화면에서 뭐 어떻게 포지션 I love you 포지션 I love you 12시 30분 시작. 바꿔놓을 테니까 잠깐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자분이랑 잘 되면 좋겠어요 하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많은 게 지금까지 취합한 정보로 보자면 나랑 너무 그 다른 대척점에 있다 그래야 되나? 너무 달라 사실.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비슷한 그런 좀 공통점이 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될 텐데 모르겠어. 나는 안 되면 여러분들 또 바로 전화 데이트 할게요. 예? 안 되면 또 전화 데이트 할게요. 그게 맞지. 아니면 빨리 그냥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쳐내고 또 전화 데이트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솔로를 계속 하는 거야. 그러면 누가 오나요? 그런데 야 나는 솔로 봐도 그렇더만 거기 탐색전에서 아 저는 영자님만 보고 갑니다. 아 저는 영숙씨 아니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. 그런 식으로 미리 넌지시 던져놓고 둘이 잘 안되고 나면은 약간 세대버리는 경우가 있더만. 그니까 안 되면 빨리 바꿔 나가야지. 아니 절대 급하진 않고, 급한 건 아니고 서두른다. 급하다 그러면 뭔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좀 서두르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. 살짝 올려. 자막 살짝 올려지. 응? 살짝? 오케이. 그런 연애 프로그램 제이 들어왔으면 거절하셨을 거라고. 그치 거기는 너무 그렇지. 그거 완전 패급이지. 나도 내 나와바리에서 빛나는 거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와바리에서 빛나게 돼 있어. 내 나와바리에서 내가 유리한 곳, 내 서식지, 내 영역 에서 뭔가 펼쳐야지 내 영역, 내 나와바리 밖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거는 변수가 너무 많지.
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친밀도나 내적 친밀감 같은 게 좀 쌓였으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주려고 하잖아. 그러니까 나도 좀 편하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지. 내 나와바리가 아닌 곳에서 얘기하면은 나도 똑딱거릴 것 같은데요. 역캠은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아요. 역캠은 추워도 뭐 제가 뭐 편견이 있다면 편견이 있고 뭐 그렇겠지만 역캠은 진짜 전 최악이라고 생각해요. 예, 최악 최악. 일반인 만나라고. 그게 맞지. 짜파게티 더블랙 먹어봐요. 짜파게티 더블랙 안 먹어봤는데 나는 건면이 싫어. 짜왕도 건면이잖아. 나는 유탕면이 좋아. 기름기가 좀 있어야 돼. 건면은 좀 뭔가 짜쳐. 아, 근데 나도 뭔가 배우자를 국내에서 못 구하면 모로코나 태국이나 그런 쪽으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? 러시아나 아니면 아제르바이잔이나. 일본 여자는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이상형?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생각하긴 해. 그나마 좀 허영심 없고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자기를 막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으니까. 약간 SNS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좀 특히나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약간 좀 판타지가 있어. 그러다 보니까 남이랑 자기랑 비교하면서 내 동창 누구는 나보다 그렇게 이쁘지도 않았었고 뭐 어쩌고 했는데 남자 잘 만나가지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차 선물 받고 이런 거 막 올리고 하는 거 보면은 엄청 부럽지. 그러면서 그것과 지금 자기 상태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지. 되게 여자도 남자도 다 그래. 근데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, 그러니까 내가 부러워하는 그 대상이 동창이거나 뭔가 뭐 여러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야. 자기랑 비교, 내가 봤을 때는, 그러니까 진짜 열등감이 많이 생기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, 여러분들? 우리가 이재용 보면 열등감 생겨? 우리가 뭐 되게 우리나라 진짜 뭐 완전 부자인 그런 정말 위급 재벌들 보면은 부러움이 생기나? 뭐 열등감 생기나? 잘 안 생기지. 자기랑 비슷한 어떤 그 티어에 있어요. 자기랑 어떤 비슷한 그런 그 허들에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뭔가 능력에 비해서 되게 뭔가 잘 된 것 같은 느낌, 그런 느낌을 줄 때 그게 남자를 잘 만났건 부모를 잘 만났건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되게 사람은 거기서 열등감을 느껴. 그러니까 겉으로 딱 봐도 뭐 되게 모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그거지. 아 지금 나 같은 경우만 해도 아 저 돼지는 내일 모레 마흔에 불혹의 나이에 성지고 나왔지. 대가리 멍청하지. 그냥 시기 잘 만나가지고 방송해가지고 뭐 자수성가 했다고 하지만 그 저렇게 방구석에서 방송해가지고 저렇게 살지만 저 100kg 넘어간 저 돼지에 저렇게 못생긴 마늘코에. 근데 저런데 여자를 만나네. 아 씨발 열받네.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데서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지. 좀 넘사벽급의 잘난 사람들을 보면은 열등감이 절대 안 생기거든.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열등감의 대상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에 나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부류들이 열등감을 느낀다고.
마치 뭐 류준열 봐도 류준열이 좀 느낌 있고 되게 분위기 있고 그런 게 있고 여자들이 보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남자들이 봤을 때 뭐야 눈 째지고 입툭 튀에다가 입술 두껍고 완전 마이콜이구만 뭔 저런 류준열이 뭐가 잘생겼어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막 은근히 이제 요즘은 이제 인정받는 그 시기를 이제 이미 지났기 때문에 류준열이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매력남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초반에 그런 게 좀 있었다니까 어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지 대충 어 그런 거야 아직도 인정 못하는 애들도 좀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조금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 사람이 그런 내가 보는 그 능력에 비해서 뭔가 많은 걸 쥐고 있고 그러면은 그것만큼 열등감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어 근데 이제 내가 조금 편견이 생긴 건 뭐냐면은 일본 여자를 왜 최고로 치냐면 좀 자존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좀 다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남이랑 나 자기가 좀 개인주의 그러니까 남은 남 나는 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이런 마인드가 좀 많이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아 겪어보진 못했지만 내가 많이 겪어봤던 축에서의 그 한국 여자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자꾸 이까 개인이 개인을 부러워하는 그런 열등감은 뭐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힘들고 그런 거겠지만 연인 이게 더 나아가서는 열등감이 거기까지도 번져. 어 뭐 영미는 뭐 나보다 괜찮은 직장도 아니고 그렇게 나보다 이쁘지도 않고 뭐 그냥 학창시절 때도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애인데 영미가 되게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 어 연애 꽤나 길게 하네 나는 얼마 안 가고 헤어지고 얼마 안 가고 헤어지고 그러는데 그 지금 내 옆에 있는 남자친구 좀 뭔가 되게 못나 보여 근데 영미가 만난 남자친구 완전 잘 돼갖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고 해외로 뭐 로마로 뭐 이렇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보고 하니까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인스타그램은 그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항상 올라오는 곳이잖아. 어? 전에도 얘기했듯이 누가 뭐 반스 한 장 입고 메리야스 하나 걸쳐 있고 그러고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 처먹는 거 그런 거 안 올리잖아.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게끔 뭔가 어느 정도 그런 꾸밈이 있잖아. 하이라이트라는 거는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것들은 그럼 그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게 되면은 지금의 나랑 나랑 그 영미의 화려함을 비교하면은 내가 너무 떨어져 보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와 부럽다 와 진짜 잘 됐네 잘 풀렸네 아 개부럽다 아 뭐냐 나는 이 정도로 그냥 뭐 솔직히 인간의 패시브는 비교하는 그 패시브가 있어 애초에 성격 자체가 응? 그래서 불행한 거지.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울해져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. 밑바닥을 치고 곤두박질 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못 지키는 그 정도의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나는.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스시녀를 좀 더 높게 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마인드적으로 뭐 솔직히 외모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남이랑 자기랑 비교하는 건 다 패시브 나도 해 나도 하는데 나도 그런 걸로 가끔씩은 좀 자존감을 채우기도 해 한때 진짜 뭐 정말 잘 나가고 했던 뭐 이렇게 동료 이 나아바리 이 저 인터넷 그 요쪽 분야에서 보면은 막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활동도 거의 안 하고 거의 막 방송이 접히거나 이런 것 보고 나면은 약간 위안을 얻기도 하지. 아, 내가 방송을 좀 띄엄띄엄 하고 그렇긴 했어도 좀 잘 해오긴 했구나. 내가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참 다행이고 위안이구나. 이런 생각은 하거든. 그런 걸로 조금씩 솔직히 채워지는 것도 있어. 나보다 밑에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사람은 다 똑같아.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. 응? 중간고사 봤는데 둘이 똑같이 공부하고 얘 공부 겁나 열심히 하고 뭔가 친구들끼리 막 라이벌 의식 생겼는데 결과 딱 나오고 나는데 나는 딱 공부한 만큼 딱 나왔고 친구는 더럽게 못 나와가지고 떨어져 있고 그러면 친구를 위로하지만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안도한단 말이야. 그게 인간의 패시브야.
휴 하면서 아무튼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뭔가 남이랑 자기랑 비교하면서 막 우울하다고 느끼고 우울한 걸 넘어서서 이제 막 열등감 느끼면서 불행하다고 느껴버리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너무 그런 것 같아. 자격지심이지. 나도 한때는 자격지심의 노예였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시청자들이 막 누구 막 비교하고 막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때는 진짜 안 긁히는 척하면서 졸라 긁혔는데 지금은 뭐 저 그런 게 없어. 거의 없어. 다 한때가 있으니까. 자, 아무튼 뭐 그렇고 오늘은 여러분들 뭐 예 컨텐츠 상차림비를 채워 저기 얘기 그 오늘 없이 그냥 그렇게 오늘 유튜브 업로드용으로 또 방송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. 아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저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은 유튜브 업로드용 컨텐츠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별풍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뭔가 보상 심리가 아예 작용하지 않는 날이다 보니까 저번 주는 이제 900개 정도 받았었죠. 네, 그 전날은 만 개 넘게도 받고 8천 개 받고 막 7천 개 받고 어제도 뭐 어제도 저 8천 개 받고 그랬는데 예. 이제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은 사실 굉장히 좀 텅텅 비는 날이죠. 저의 잔고가 잔고라기보다는 이게 별풍선 이 게이지가 예. 그래서 오늘은 별풍선 언급 없이 그냥 컨텐츠 위주로 쭉 가는 날이고 또 업로드용으로 방송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부담 없이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또 이런 날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예. 매번 이렇게 막 유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성장사 조회수 좀 많이 떨어져서 아쉽다고. 아쉽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. 예. 지금 사실 53개 감사합니다. 윤세별님 고맙습니다. 사실 지금 조회수적으로는 하이라이트 채널보다 풀영상 채널이 더 잘 되고 있어요. 예. 웃겨요. 그래서 참 다행이야. 근데 그것도 거꾸로 된 거지 어떻게 보면은. 기존에 올려놨던 것 때문에. 근데 이제 최근에 올려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랄프야. 근데 또 가만히 놔두고 몇 달 동안 놔두면은 다 10만 달이 이상은 가더라고 성잡 창단들이. 그거에 대해서도 랄프랑 좀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. 담배 한 대 핍시다. 담배 한 대 피고 통장에 70만 원밖에 없다고. 무슨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거야? 그럼 가서 일을 해. 어? 그럼 당장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라, 일을. 통장에 70만 원 찍혀 있는 거 보고 남한테 신세한탄 하지 말고. 어? 그래 대리 대리 그래도 시청률 17만 되겠네. 야 오늘 같은 날 대리 나가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 많고 그러면은 주말에 피크니까 어? 너가 부지런히 8시부터 나가가지고 대리 뛰고 새벽 4시에 퇴근한다고 치면은 어? 콜 잘 잡아가지고 대리 잘만 뛰면 하루에 20콩도 벌어 임마. 나약한 새끼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금 뭐 통장에 70만 원 있다 그러네. 난 새끼야 오늘 10만 원도 못 볼 예정이야.
오늘 큰 손이 등장할지도 그건 진짜 모르겠다. 토요일은 항상 가난한 날이었어. 70이나 있네. 원형적 사고. 물이 이거밖에 없네. 어? 물이 이거나 있네. 원형적 사고. 상담은 I love you입니다. 오랜만에 발라드 곡이고 30분에 딱 이제 녹화 누르고 시작할게요. 오늘 조금 소통 시간이 좀 되게 빨리 지나가 버리네. 오늘 인재 없으면 합창단 참여해 주시나요? 제가 노래가 지금 근데 목소리 많이 좋아졌지. 확실히 감기는 이제 예전에는 엉덩이 주사만으로도 감기가 다 나았는데 이제는 혈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면역력이라. 근데 혈관 주사 맞고 나서 좋아졌으니까 토끼님 고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태인가 내가. I love you 사랑한다는 아주 신 목소리 나는데.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약속 하나만 해요. 이러 뭐 가성도 안 나온다. 목이 지금 안 좋아 아직도. 오늘은 여러분들의 무대로 갈게요. 그런 저번 주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참여한 거고. 짧구만. 그리고 오늘 저 뭐야 그 성지합창단 끝나고 우참 챌린지 해야 되는데 우참 챌린지 지금 뭐가 하나 어긴 왔던데. 그거 지워졌던데. 아 지웠어? 좀 자신이 없었나 보다. 그거 한 주 더 미뤄야겠네. 오늘의 성지 합창단 시작합니다. 포지션이야 이러고 전자녀 저런 거 목소리 좀 색다른 거 좀 써주세요. 꼴받네 목소리가. 30분이네. 자 녹화 누르고 시작할게요.